이게 뭐야? 오늘도 평화로운 자전거 생활입니다. 오른쪽 페달이 절단났습니다. 외루이 왼쪽 페달만 사용해서 자전거 방으로 이동 중입니다. 이런 젠 다른 자전거 페달을 분리한다. 명인의 기분을 띄워준다. 아무 말 대잔치 중이다. 고물상으로 갔으면 3,000원인데 사용 중인 자전거에서 고장난 페달을 분리한다. 정상적인 페달을 사용 중인 자전거에 장착한다. 수리비는 2만 원. 당근에서 중고로 그냥 한대 구입할까 살짝 고민이 스쳐간다. 세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짝짝이 페달을 한 자전거다. 이것 고치면 또 고장나는 부품이 나올 것인데 미련한 집착 때문에 수리를 계속해서 사용 중이다. 고물 자전거를 타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는다. 관심을 끄는 순간 자전거는 본실의 확률이 올라간다. 명인님 땡큐.